음암하게 나온 거예요. 예상 밖으로도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지금 저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와, 국내에서도 세계에서도 유일무이. 세계에서 일곱 번째, 동아시아에서는 최초의 레고랜드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입니다. 이렇게 저렇게 개발 제한되고 맨날 양보만 하다가 이제는 3000년 전 조상들한테까지 또 양보할 뻔했어요. 야,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되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. 그 중국 동북 지역은 적어도 한반도에 걸쳐서 이만큼 대형 밀집된 치락이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.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요. 사실은 중도 문제는요, 대한민국에서 이런 민낯을 보였다는 게 참 자괴감이 들고 창피한 일이죠. 근데 그 중도 유적을 그냥 날려요? 저는 단언컨대 이 정도 유적이 다시 한번 발굴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. 이게 레고랜드의 가치보다 저는 몇 배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. 왜 문화재청이 허가를 조건보호라는 걸 내주는지 이거 밝혀야 돼요.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것 같습니다. 하나는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고요. 변화가 시작되는 날입니다. 바로 레고랜드가 들어서는 날입니다. 사업할 때마다 문화재는 환경 문제에 대한 고발, 뭐 반발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다 지난 일들이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옛날 얘기를 다시 들추는 게 이제 부담스러워서.